이제 이상형. 우리 또 95%분들 지금 눈빛 밝아졌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뒤로 안 가게 누르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의지해야 의지가 되는? 아, 저희 채널은 그런 추상적인 거 안 돼요. 객관적인 거 얘기해줘야 돼요. 객관적인 거요? 네. 완벽한 썬팅의 콜사인 버텍스 매버릭 출시.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아, 오늘 제가 그 테슬라 모델 3를 갖고 나왔는데 우리 호피디님 뽑아먹을 때로 다 뽑아먹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또 이거를 그냥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또. 아, 잠깐만, 나 또 심장 두근거리게 하지 말고. 왜냐면요, 이 컨텐츠로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어요. 그죠, 이미 많이 뽑아먹었죠 우리가. 네, 그리고 가격도 이거 이제 엄청 떨어졌잖아요. 아, 이 차 가격도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 차로 뭘 리뷰하지? 준비했습니다. 설마 제가 상상하는 그거? 제가 상상하는 그런 차주?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텐션 한번 올려보고. 아, 그럼 이런 차 얘기할 때가 아니죠.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아씨, 누가 나오시길래.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근영 오시지 않았구만. 모델 3 때문에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이 실망감이 한 번이 나시네. 샤라라. 이쪽으로 오시죠. 혹시 제 그 네. 5% 구독자분 중에 한 분? 아니요. 아니에요? 네. 보통 이렇게 맞다고 하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구독자도 아닌데? 그 채널을 쭉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차량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 올랐을 때 사신 거예요? 네, 전 올랐을 때 샀는데 네. 이게 유지비도 거의 안 되니까 카푸어 네. 분들한테 추천드리려고. 아, 충전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충전비? 한 15만 원? 15만 원? 네. 매일 타요? 매일 타긴 타요. 네. 매일 타고 한 15만 원 정도? 네. 요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산 거예요? 저는 장기 렌트로 샀어요. 아, 장기? 월 납입금이 얼마 정도요? 한 83만 원 정도? 그러면은 다 합쳐도 100은 안 나가네요? 네. 아, 이 정도면은 막 나쁘지는 않네. 그리고 보험료 따로 안 들 거 아니에요? 네. 그 어차피 그 장기 렌트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네. 아, 그런 거라면은 좀 괜찮긴 하죠. 아, 근데 왜 테슬라 사신 거예요? 제일 빨리 나와가지고 이게. 아, 네. 근데 이거 좀만 기다렸으면은 가격 뚝뚝 떨어졌는데. 어쩐지 빨리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빨리빨리. 아, 네. 호구 나왔다. 호구 나왔다. 호구가 좀 살짝 됐겠네요? 이틀 만에 나왔어요. 이거 계약하고 바로. 아, 이 사람 네. 마음 변심하기 전에? 그럼 이거 가격을 얼마에 사신 거예요? 거의 한 8,000 후반대? 8,000 후반대? 네, 거의 9,000 가까이. 9,000에 요거를 샀구나. 아, 여기 계셨네. 네. 바로 여기 계셨네. 아, 일단은 뭐 일단 샀으니까 축하는 드리고. 네. 이 차가 왜 산 거예요? 이뻐서 아니면은? 예쁘기도 하고 일단 네. 빨리 나오는 게 제일 컸어요. 아, 근데 이거 단차가 유명한 거 좀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요런데 보면요, 구멍이 많이 벌어진 데가 있어요. 여기 있네. 이러봐, 이게 명암꼬지. 여기서 명암꼬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명암 꽂는 분들이 좋아해요. 여기 틈하고 여기 틈하고 아예 사이가 다르죠. 네. 그죠? 여기 엄청 벌어졌죠. 그래도 그 이분 거는 엄청나게 막 벌어진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포르쉐에 닮지 않았나요? 아, 포르쉐? 네. 아, 좀 그런 느낌 있었어요? 포르쉐 짝퉁. 아, 포르쉐 짝퉁. 아, 그죠? 짝퉁이어도 이쁘기만 하면 되니까. 네, 예쁘면 되니까. 거의 좀 잘 모르시나? 네. 아, 잘 몰라요. 남자친구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휠을 보니까 딱히 얼굴을 안 보는 스타일? 네, 얼굴 안 보여요. 아, 얼굴 안 봐요? 네. 왜냐면 힐을 고르는 이 느낌을 보니까 안 보는구나. 왜 하면 혹시 삼겹살은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바로 구워먹게 생겼잖아요. 기름 떨어지는 곳까지. 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고무가 이거 엄청 튀어나왔는데요? 처음 봤어요, 지금. 좀 맞춰야 되겠는데? 비 왔을 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그래서 왜냐면은 자동 세차 되니까 실내까지. 어떻게 이거 그럼 빗물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제 안에서 좀 닦아주고, 네, 이제 고무를 좀 더 이렇게 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테슬라 살 때 이 정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네. 테슬라 주식도 좀 있어요? 네. 아, 있어요. 테슬라 주식도 있고. 아, 그래도 뒤쪽은 뭐 이제 크게 뭐 단차랑 이런 건 없네요? 뒤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까 뭐 세차한다고 좀 늦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거의 먼지 해주셨는데. 제가 잘 손으로 못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비닐 장갑이라도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동이 들어가 있고. 뭐야? 혹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살. 아, 21살 아니고요? 네. 아, 한 살만 더 먹으면 30년 산이네. 뭐야, 나 또 21살인 줄 알았네. 요게 이제 술을 갖고 다니시는구나. 심심할 때 한 번씩 한 잔씩 하고. 선물 받았어요. 요 스트립은 뭐예요? 그 닭발이랑 케이크. 아, 닭발에 오늘 21년 산 이렇게 딱 하면서. 네. 근데 진짜 내년이면은 30년 산만 먹어야겠네요? 왜요? 30년 산 너무 비싼데. 아,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싼데. 또 이제 나이에 맞게 먹어야 되니까. 아, 원래 보통 이거 위스키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근데 이게 병이 예뻐가지고. 아, 병맛이에요? 병맛. 아, 병맛이구나. 우리 또 수많은 우리 또 남자 구독자분들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댓글 써주십시오. 내가 사줄게. 내가 위스키 한 잔 사봐. 아, 근데 보통 트렁크에는 다른 짐은 안 들어있네요?
아, 지금 촬영한 데가 그래도 많이 뺐어요. 아, 원래 난리 났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고 나왔어야죠. 전 이렇게 이게 잔뜩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아, 진짜요? 예, 막 1년 묵은 양말도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소주병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 다 있었는데. 아, 다 있었어요? 네. 아, 2주 만에 다 있었는데. 그런 걸 사전 설명을 해줬어야죠. 아, 그래도 요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좀 젊은 느낌은 있네. 확실히. 근데 이 모델3가 이제 길거리 되게 많아졌잖아요. 확실히. 네. 아, 근데 이게 실내도 되게 좀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단조로워서. 좀 심플한 게 저는 베스트라고. 아, 생각해. 원래 심플한 네. 거 좋아하세요? 네. 아, 저는 그래도 막 요즘에 나오는 막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거 되게 막 휘황찬란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전에 차가 그런 거를 막 했었는데 네. 나온 지 3개월 만에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아, 역시.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아, 그냥. 이제 사고 나도 딱히 상처 안 받는 차. 어, 여기 안에는요. 진짜로 뭐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저 화면 하나. 어, 진짜 오늘 세차 안 한 게 이제 티가 확 나네요. 어, 어디 그 오프로드 갔다 오셨어요? 저 바닥 장난 아닌데? 여기서, 아, 여기서 옥수수 드셨구나. 네. 과자 좀 자주 드세요, 차에서? 차에서 뭐 많이 먹어요. 아, 뭐 많이 먹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 이 차 유지비가 네. 충전비까지 해서 100도 안 나오잖아요. 네. 야, 그러면은 진짜 이게 유지 측면에선 진짜 좋네요. 한 번 네. 충전하면 몇 킬로 가요? 한 500? 500? 500킬로? 네. 500킬로? 와, 500... 그 정도면 좀 잘 가긴 하네. 네. 그냥 너무 비싸게 주고 사서 그렇지. 네. 저 주변에서 좀 이렇게 아, 호구다 이런 소리는 아직 안 들었어요?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많이? 이거 말고도 딴 것도 사기를 좀 많이 당해요? 네, 좀 아, 사기 어떤 사기를 좀 당해봤어요? 휴대폰 같은 거 일단 네. 되게 싸게 많이 사고요. 영업 많이 당해요. 아, 뭐 영업 많이 당해요? 전화 받으면 이제 뭐 해주고. 아, 다 해주고? 네, 치아보험도 저 한 3개 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그 저희 헬스장에 PT 초특가 할인 중이거든요? 제가 헬스장도 등록했다가 네. 한 번 가고 한 아, 번도 못 가고. 저희는 요번에 진짜 다신 찾아오지 않을 기회예요. 어, 이따 그 구체적인 네. 상담을 한번 해보시죠. 네. Yes. 아, 그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전 지금 식품 유통 사업하고 있고. 식품 유통이요? 네. 어, 네, 어떤 식품이에요? 그 제가 제빵류 이제 저칼로리 이런 거, 아, 노글루텐 이런 걸로 네. 하고 있고, 그리고 따로 SNS로 네. 마케팅도 하고 있어요. 요 정도면은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최소한 400. 400? 잘 네. 버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진짜 잘 버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어, 괜찮게 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뭐 그 SNS 같은 거면은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네, 인스타그램. 아, 아, 그럼 우리 구독자분한테 뭐 인스타 주소라도 좀 알려줘요? 아, 아니에요. 왜? 그럼. 아, 부끄러워요? 네. 막상 부끄러워서 딱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은 여기 해변에서 즐기기로 했어요. 오늘은 어디 수영장에 왔어요. 막 난리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냥 살짝 그래도 이럴 때 마케팅하면 홍보라도 좀 해야죠. 인스타에 송효이 치시면 나와요. 송효이? 네. 아, 이렇게 어,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들어와서 구경 좀 해주시고, 그것도 팔로워 한 번씩 눌러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10만 팔로워가 될 수 있게.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또 미녀 출연자의 뒷좌석도 한번 봐야죠. 뒤에는 거의 아무도 앉지 말라는 것처럼 해놨네요. 네, 혼자 타고 다녀가지고. 아, 완전 혼자? 네. 어, 이거 뭐야, 조말롱? 네. 아, 이거 뭐예요? 향수? 캔들이에요. 아, 캔들? 네. 이런데 이제 뭐야? 하이패스 아직 안 달았어요. 아, 하이패스도 아직 안 달았고? 네. 뒷좌석에서도 그 뭐냐, 뻥튀기 과자 이런 거 많이 먹나 봐요. 네. 실내 청소하는 맛이 있겠다. 네, 뻥튀기 좀 많이 먹는 거 보니까. 어, 확실히 요거는 이렇게 패밀리카로 하기 힘든 게 제가 앉은 키가 오늘 컨디션 좋아서 엄청 작거든요. 컨디션 안 좋은 날 앉은 키가 커져요. 네, 다리가 짧아지면서. 아, 이게 일단은 저 같은 성인 남자가 탔을 때 저 이제 엉덩이 좀 꽂혀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쉬지를 못해. 한여름에는 배가 고파. 네. 그럼 계란 있죠? 네. 계란을 천장에 던져버려요. 그럼 바로 후라이가 돼버리니까 쫙 이렇게 후라이가 돼버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거 타고 장거리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엉덩이가 베개에서 좀 힘들더라고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괜찮은데 뒷좌석은 막 타고 다닐 만한 정도는 아니다. 아씨, 오늘 컨디션 좋은데도 이게 머리가 오늘 아슬아슬하네. 이거 뭐 방지턱 넣으면 팍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바로 박아요. 깨지진 않을까요? 어, 깨지진 않아요. 이거 왠지 알아요? 이거 방탄유리야. 아. 구독자가 아니어서 좀 쉽지 않아요. 어, 그리고 테슬라랑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사고 주변에서 반응 어때요? 예쁘다고 참. 아, 예쁘대요? 어울린대요. 뭔가 이렇게 심플한 느낌이? 네. 어, 좀 휘황찬란한 차가 어울릴 것 같았는데 막상 이거 타도 어울리네요. 아, 제가 전에 차가 네. 22년형이었는데 네. 21년도 연말에 네. 산 지 3개월 만에 차가 부서져가지고. 왜 부서졌어요? 갑자기 부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전기차로 바꾸게 된 거예요? 네, 전차는 되게 좀 휘황찬란했거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차가 제일 근데 빨리 나와서. 아, 그냥 빨리 나와서? 네. 원래 좀 성격 급한 편이에요? 네. 아, 어느 정도로 막 급해요? 그럼 막 기다리는 건 잘 못해요. 아, 빨리빨리 생각대로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네.
요거 살 때 거의 9천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 돈이면 살 수 있는 차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내연기관도 괜찮은 거 막 살 수 있어요. 막 그리고 또 여자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막 CLS 아니면 E클래스도 막 상위급 갈 수 있고 그런 거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아 후회는 없어요? 막상 타보니까 일단 저 유지비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런 거 탔으면 유지비 또 장난 아니거든요. 그쵸. 진짜 찐카포로 나와야 됐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카푸어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네, 완전 추천이요. 아, 그리고 전기차를 장기 렌트로 샀을 때가 더 대박이네요. 그쵸. 전기차나 리스나 렌트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기차는. 배터리비가 되게 비싸다고 들어가지고. 그 사실 이게 테슬라가 진짜 이제 한때 막 인기 폭풍을 엄청 했었잖아요. 한 2주 정도 타보니까 어떤 게 좀 제일 불편해요? 일단 충전하는 게 제일 불편하고. 성격 급한 사람들. 급속 아니면 또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일반 충전을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급속해야 돼요? 네, 맨날 슈퍼차저로 하고. 이게 혹시 집밥이 또 없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네, 맞아요. 진짜. 집밥은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어디 출근하고 이러시나요? 네. 이게 회사밥도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밥도 있죠. 네. 아, 근데 눈치밥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눈치 없어요. 아, 눈치 없어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하는데? 또 이거 이 화면 하나로 다 해야 되는 게 불편해요. 아, 좀 이렇게 얼리 어댑터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물리 버튼이 좀 있으면 괜찮은데. 그죠. 요 상태에서 뭐 만약에 열선 시트를 틀거나 막 온도 조절하거나. 맞아, 이걸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운전하다가 막 이렇게 멈춰가지고 이거 막 하고. 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네. 지도는 난리 나는데요? 거의 이 지역을 담아놨는데요? 그니까. 이것도 불편해요. 이 지도가 자세히는 안 나오잖아요. 아, 대충 나오니까? 네. 뭐 여기 가야 되는데. 아, 그러네. 거의 테트리스 수준이네, 지금. 그러니까요. 건물들이. 역시 그냥 팀앱 쓰는 게 제일 낫네. 그래서 폰으로 거의 봐요. 아, 네. 폰으로 봐요? 네. 이게 무선 충전인데 또 이게 조그만 뚜껑도 충전이 안 돼요. 원래 거기 바로 돼야 되지 않아요? 네, 된다, 이제 된다? 이제 된다. 된다? 되다 안 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충전기 또 따로 꽂아놔야겠네요? 네. 충전할 때는? 근데 이게 US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못 찾았어요. 일단 여기 뒷좌석 여기 있잖아요. 몰랐어요? 있는 거 방금 알았어요. 여기다 선 연결해서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기 안에도 있어요. 네? 앞에도 있어요? 네, 저 시포트 두 개. 여기요? 네, 밑에. 네. 어머.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꽂는 데가 많은데? 지금 벌써 네 개나 발견했거든요? 이걸 못 찾아가지고 저 하이패스도 못 따라왔어요. 아, 대단하시다. 그럼 또 너무 나쁜 점만 말하면 안 되니까 또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실내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지 않아요? 아, 저는 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좀 차 안이 휘황찬란해야 되거든요. 화려한 거 금방 질려요. 아, 금방 질려요? 네. 근데 또 단점 말하세요? 아, 또 갑자기 단점? 네. 썬루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닫는 거? 네. 그래서 이거 따로 팔더라고요. 가리는 거. 아, 안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폼이잖아요, 이거. 네, 이거 한여름에 한번 느껴보세요. 안에서 뭐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게 봄만 돼도 덥거든요? 그리고 되게 빠르고 조용해요. 아, 이게 좀 밝는 스타일이세요? 네. 아, 성격 급하니까? 네. 아, 성격 급하니까 좀 밝고. 근데 이게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너무 조용하잖아요. 생각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NFJ. 아, 완전 또 활발한 스타일이시네? 네. 아, 하지만 또 조용한 걸 좋아하고? 네, 조용할 땐 조용하고. 어떤 장단에 맞추는 걸 좋을까요? 활발하고 시끄럽지만 또 조용한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조용한 게 낫더라고요. 호피디님도 E잖아요. 네, E. 저는 완전 I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완전 I. I라고요? 네, 다들 깜짝 놀래요. I 뭐인데요? I, 인프피. 아... 네, 촬영 끝나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목소리 이러진 않아요. 저는 또 되게 말수가 없길래 I 성향인 줄 알았어요. 그런 말도 좀 들어요.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또 그 여자 출연자들 나오면은 늘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남자친구 없다 그랬잖아요. 네. 어때, 이상형? 우리 또 95% 분들 지금 눈빛 밝아졌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뒤로 안 가게 누르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의지해요. 의지가 되는? 아, 저희 채널은 그런 추상적인 거 안 돼요. 객관적인 거 얘기해줘야 돼요. 객관적인 거요? 네. 그러니까 조진웅 스타일. 아, 조진웅 스타일? 네. 일단 등치가 좀 있고. 네. 등치가 있는데 또 잘생겨야 되네. 아, 그쵸. 뭐 아까 뭐 휠 때문에 얼굴 안 본다더니. 어느 정도? 훈훈하다. 아, 훈훈하다? 네. 아, 얼굴은 안 보지만 훈훈하다? 네. 이게 남자들이 제로예요. 그리고요? 예의 바른. 아, 예의 바른? 네. 예의 바르고 조진웅 스타일로 등치 좀 있고 얼굴은 훈훈한. 네. 그런 스타일이고. 또 성격은요? 성격은 저랑 얘기가 잘 통했으면 좋겠어요. 아, 티키타카? 네. 요건 이제 모두가 원하는 거니까. 그쵸. 수많은 또 우리 남자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이메일 폭발하거든요, 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제가 이메일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쫙 이렇게 면접 한번 보시고. 아, 진짜요? 이메일 엄청 달라와요? 저 진짜 연애하고 싶어요, 저는.
연애 안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내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잘 지내니? 벌써 헤어졌어요? 뭘 잘 지내? 못하겠어요. 안녕. 지금 보고 있니? 근데 연애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연애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그 거의 지금 17만 5천 명 구독자 중에 16만 5천 명이 남자예요. 만 명이 여자고요. 제 짝이 있을까요? 아, 16만 5천 명이면 줄 서 있어요, 지금. 줄 서 있으니까 또 이메일 정리 들어가야겠네. 또 이 폭발 하겠네. 이거 용량 정리 들어가야겠네. 말하는 게 지금 살짝 이렇게 서울말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티가 나나요? 네. 어떻게 다른 지역이세요? 네, 원래 본가는 부산이에요. 아, 부산이에요? 네. 살짝 아까 속을 뻔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아까 전화 처음 할 때는 네. 여보세요. 아, 거기 있다가 이제 서울 오신 거예요? 네. 아, 우리 또 부산에 사시는. 구독자분들도 같은 고향이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빠 나랑 만날래. 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 근데 부산에서는 근데 어떻게 서울로 또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세종시에서 지원 사업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네. 세종에서 한 1년 있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테슬라 타는 또 여성 차주님 아까 이상형 많이 들으셨죠? 이메일 폭발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도 한다니까 거기 가서 또 많이 구경해 주시고. 오늘 테슬라로 출연하게 돼서 제빨TV 너무 재밌었고요. 카푸어분들 이거 유지비 진짜 하나도 안 드니까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비싸게 샀지만은 지금은 더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구독 오늘 꼭 누를게요. 아, 올콩 눌러. 네. 많은 여성분들도 지원해 주세요. 네. 6%로 네. 좀 늘려주세요. 네. 5%니까 지분 6% 가자 이제.